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스포츠 불법 도박이 심각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손을 댄 온라인 스포츠 도박이 도박 중독으로 이어져 절도와 같은 2차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앳된 얼굴의 한 남성이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서랍과 금고안을 뒤지더니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지난 5월 17살 고등학생이 식당에서 2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도 인터넷 도박 빚 200만 원을 갚기 위해 가짜 귀금속을 전당포에 내답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여러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그 대출하는 것처럼 약 30%, 40% 그 이자를 가지고 아이들끼리 돈을 빌려주는 것도 되게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중고나라 사기 같은 사이트에서 실제로 물건 올려놓고 돈을 돌려막으면서 실제로 도박 자금을 마련해서 빌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한편 한 고등학생은 자신의 꿈을 토사장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토사장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일컫는 인터넷용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중고생 가운데 약 3만 명이 치료적 개입이 시급한 도박 문제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지역의 중고생들 역시 100명 가운데 8명이 심각한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들의 경우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도박 특성상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형성될 수 있는데요. 실제 도박 문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49%가 성인이 됐을 때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을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오락으로 포장된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 중독을 넘어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